초등부 과학의 영어 지구와 달의 운동. 자,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볼게. 뭐 이렇게 복잡하노? 갓없는 전기 스탠드는 태양이에요. 갓없는 거. 이게 갓없는 거예요. 원래는 전기 스탠드에 어떻게 생겼어요? 철사로 이렇게 하고 갓을 이 동그란 갓이 이렇게 있죠. 여기 그림 그려져 있죠. 그죠? 이게 갓인데 갓이 없는 거예요. 알았죠? 갓없는 전기 스탠드는 바로 태양이고요. 지구본이죠. 지구본은 지구예요. 자석 인형은 지구에서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새끼는 자석 인형이에요. 사람이에요. 전기 스탠드하고 지구의 사이의 거리는 40cm, 40cm.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가 40cm형. 그죠? 40cm. 지구의 우리나라 위치에 자석,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다가 자석 인형을 붙이고, 이때 자석 인형의 얼굴이 태양빛을 받도록 할 거예요. 지구의 자전 방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을 확인할 거야. 자전 어떻게 이렇게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 위에서 봐서 그지? 전기 스탠드를 켠 다음 지구 위를 회전시키며 우리나라가 낮을 때와 밤일 때의 위치를 확인할 거야. 여기 요 새끼가 깜깜한 데 있으면 밤인 것이요. 그지? 환한 데 있으면 낮은 것이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낮과 밤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주어를 꼭 써줘야 돼요. 주인공이 되는. 그지? 맞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가 태양 쪽을 향하면 태양빛을 받게 되어 낮이 될 거예요. 태양이 비추지 않은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저 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돌죠. 이게 이것이 반시계죠. 맞아? 옆에 볼게요. 아, 역칼로리야. 힘들어. 우리는 공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지구, 한 사람은 태양 역할을 맡을 거예요. 우리 머리에다 쓰죠? 태양은 태양이고 지구는 지구. 여자애가 저번에도 태양 했었네. 그지? 얘는 태양을 썼겠지? 안 보이네. 그지? 태양을 썼을 거예요. 태양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의 오른손에 서라고. 이 새끼 오른손이 이건감? 네.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서. 여긴 서야, 서. 여기는 동이야, 그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은 팔을 펼칠 거예요. 태양 역할을 맡은 사람은 제자리에 저 여자애는 가만히 있을 거야.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지구처럼 자전을 할 거예요. 어떻게 돈다고? 지구처럼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자전하는 거랑 똑같이 돌아. 맞아? 네.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자전하면서 또 돌을 거래요. 어지럽겠죠? 그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돈다는 거야. 그죠? 맞아? 이때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은 태양 역할을 맡은 사람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가나다 위치, 가 위치, 나 위치, 다 위치, 라 위치에서 태양을 등지고 서 있을 때 보이는 교실의 물체를 확인할 거예요.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씩. 한 바퀴 얼만큼?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 다쓸줄 알아야 돼. 알았죠? 역할 놀이에서와 같이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할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면 지구의 위치가 달라져서 그 위치에 따라 보이는 천체의 모습, 특히 별자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기에서 보는 별자리, 이쪽에 있는 별자리, 이쪽에 있는 별자리, 이쪽에 있는 별자리가 같겠어? 틀리겠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길을 따라서 공전을 해요. 자전을 하면서는 원래 당연한 거고, 그지? 일정한 길로 돌아, 일정한 길로. 알았지? 공전 궤도지, 그거는요. 공전 주기. 수성은 뭐예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 그걸로 87일 걸려요. 그죠? 맞아? 지구는 365.26일이 걸려요. 이점26 때문에, 그지? 1월 31일. 4년마다, 4년이 되면 이거 하루가 돼, 안 돼? 되지? 웃긴 거. 그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년에는 2월 29일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2100년에 있다는. 아니,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아니, 이게 네 개가 모이면 1점 뭐가 될거 아니냐? 1.04가 되나? 아, 0.26이 얼만큼 모여야 돼? 4년은 있어야지 일이 넘을 거 아니냐? 4년에 한 번은 이걸 계산해 줘야 돼. 응? 자. 화성만 해도 두 배예요. 그죠? 응? 2년이네요. 그죠? 계산 안 할래요. 많이 걸린다. 그지? 조선의 과학자 홍대용 지구의 자전을 말했대요. 홍대용이 뭐를 말했어? 자전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응? 자전 한 바퀴 도는 거. 코리올리와 푸코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에서 1731년이니까, 그지?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대요. 1766년에 중국의 북경에 방문하고 의산 문답에서 지구는 둥근 곳과 같고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있다고 설명을 했대요.